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뭘 해볼 거냐면요, 여러분 혹시 유튜브 광고 보다 보면 꼭 보이는 광고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되게 중독 수준으로 많이 보는 사람이라 몇 가지는 정말 많이 봤다 하는 게 있거든요. 그중 하나, 슬림라인의 네모 팬티랑 편의 브라 광고인데요. 근데 솔직히 저는 SNS 제품을 막 자주 사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SNS 광고를 봐도 그렇게 막 엄청 감흥이 있는 편은 아닌데, 근데 이 광고는 제가 그동안 그 기존 속옷들에 좀 관심이 많고 좀 불만도 많아가지고 그런지 약간 눈여겨보게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SNS 광고를 우리가 100% 믿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광고 속 말대로 정말 편한지 한번 입어보려고 오늘 이 제품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요거 진짜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아주 지겹게 많이 보이던 그 광고 속 바로 그 제품 제가 오늘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언박싱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제품은 네 가지인데 일단 편의 브라, 그리고 편의 브라 볼륨형, 그리고 네모 팬티, 네모 팬티 슬림형,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자, 한번 언박싱을 해볼까요? 짠! 아예 좀 까지 쉽게 뜯어왔어요. 짜자잔! 정품이라고 써있네요.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이게 편의 브라인가? 오케이 오케이. 편의 브라랑 그리고 볼륨형, 그다음에 네모 팬티, 네모 팬티 슬림형 이렇게 있어요. 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네, 일단 여러분 제가 먼저 좀 약간 설명을 하자면 제가 사실 와이어 있는 브라를 안 한 지가 진짜 오래됐어요. 한 2년 정도 됐나? 와이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너무 조여가지고 그게 너무 숨이 막히고 막 답답해가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와이어가 있는 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그런 브래지어들은 이제 이렇게 여기 겨드랑이도 또 되게 압박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림프절이 있는데 그거를 압박을 계속 하다 보면은 건강에도 되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이어 있는 브라는 안 한 지가 진짜 오래됐고, 스포츠 브라나 아니면 브라렛 이런 류로 많이 하는데 그거를 굉장히 깐깐하게 싸줘요. 왜냐면 불편하면 사실 진짜 입지 못하고 거의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류로 많이 찾고 있는데 보면은 되게 제가 아주 좋아하는 류의 브라인 것 같아요. 되게 약간 스포츠 브라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심플하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넥라인 보면 이렇게 V넥으로 파져 있어서 일반적으로 조금 약간 이렇게 파여있는 옷을 입어도 티가 안 난다. 그게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짜 좋은 거는 봉제선이 하나도 없어요. 봉제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브라렛 같은 거는 이제 봉제선이 있으면 가끔 간혹가다 그게 까끌까끌 거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거는 진짜 완전 입지를 못하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제 봉제선이 없기 때문에 진짜 편하게 입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그리고 원단을 만져봤을 때 진짜 되게 얇은 것 같아요, 원단이. 그래가지고 완전 약간 입은 듯 안 입은 듯? 약간 그렇게 입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찾아봤는데 얘가 그 스포츠 의류에 많이 사용하는 기능성 원단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아마 땀이 좀 흡수가 잘 되고 그리고 좀 건조를 되게 잘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좀 땀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가슴 부분에서도 땀이 진짜 많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여기에 이렇게 여름에만 되면 진짜 여기 뭐가 자주 나거든요. 그랬는데 아무래도 흡수랑 건조를 잘 시켜준다고 하니까 그런 게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네요. 하여튼 그리고 되게 뭔가 이렇게 신축성도 되게 좋고 또 올리브형에 입점이 되어 있는 제품이래요. 그래가지고 좀 필요하다 싶으면 올리브형은 어디든지 있으니까 그냥 오프라인에서 바로 구매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볼륨형. 짜잔, 볼륨형은 안에 이렇게 플라스틱 무슨 커버들이 있어요. 스타일이 저는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좀 비슷비슷할 줄 알았는데 완전 스타일은 되게 다른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딱 봤을 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제 편견인데 볼륨형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패드도 두께가 조금 있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입었을 때 얘는 덥지 않을까, 원단이 조금 더 두껍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게 막 원단 차이가 있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얘는 이렇게 봤을 때 후크가 있어요. 뒤쪽에 이제 후크가 있고 제가 그 사이트 들어가서 봤는데 요거 이렇게 끈을 이렇게 X자로 이렇게 크로스해서 입기도 하더라고요. 아, 등에 끈을 바꾸는 건가 보다. 오케이 오케이.
익숙해가지고 크로스로 입을 수도 있고 요 부분 있죠. 여기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저는 또 요런 브래지어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여기가 짧으면은 이렇게 뒤쪽 등 살이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싫은데 얘는 이제 여기가 길쭉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른 옷 같은 거 이제 타이트한 옷 입었을 때도 약간 군살이 비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얘는 후크가 4개가 있어요. 아 하긴 여기가 밴딩이 길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 후크도 좀 길쭉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 이제 안에 패드를 보면 요 아랫부분에 조금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볼륨형이라고 해가지고 엄청 뭐 패드가 두껍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볼륨을 좀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거 자체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요 라인 있죠? 요 라인이 되게 뭔가 이쁘게 떨어진 느낌?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좀 요것도 많이 입지 않을까 싶네요. 자 다음은 네온 팬티 가보겠습니다. 아 사이즈는 M 사이즈로 시켰어요. 저는 너무 타이트하게 맞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마 속옷도 M 사이즈로 시켰던 걸로 기억나요. 하 귀엽다. 여러분 보이세요? 바지 무늬대로 빵꾸 나 있어요. 오 재질이 완전 대박이다. 아 얘 회색으로 시켰지 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약간 말 그대로 진짜 네모난 팬티인데요. 또 팬티에 대해서도 제가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일반적인 그 여성분들 팬티 보면은 삼각으로 많이 생겼잖아요. 거기에 일단 쓸데없이 뭐지? 리본 달린 거, 레이스 이런 것도 제일 별로고 그 다음에 삼각으로 생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엉덩이 중앙 부분에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바지 같은 거 입었을 때 그 팬티 라인이 드러나는 거 그거가 진짜 저는 너무 싫더라고요. 부각이 되는 게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 사이즈의 문제인가 해가지고 좀 기존에 입는 팬티보다 조금 큰 사이즈로 사보기도 했는데 근데 뭐 아무래도 고무줄이다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보이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제가 그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해봤었어요. 남성용 드로즈 있죠. 그런 걸 또 많이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아시죠? 반바지 같이 생긴 그런 요런 느낌의 팬티인데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좀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 여자 팬티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공간이 있는 거 그게 생각보다 되게 거추장스럽고 아무래도 이제 생리대 를 붙여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안에 봉제선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그렇게 붙이는 용으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패드를 붙였을 때 약간 들뜨는 거? 그런 게 되게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히나 뭔가 상상에서는 입었을 때 뭔가 몸에 착 달라붙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다리가 말려 올라가는 거?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되게 많이 불편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어떨지 되게 기대가 좀 많이 돼요. 일단 딱 봤을 때는 지금 뭔가 엄청난 특징점이라기보다는 완전 그냥 심플한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다리 부분이 조금 더 길쭉한 것 같아요. 아하 그리고 이 허리 밴딩 처리가 되게 괜찮게 되어 있어요. 이게 고무줄이 아니고 뭔가 약간 단단한 느낌? 진짜 마음에 드는 거 또 찾았다. 여기 허벅지 있죠? 허벅지도 약간 이렇게 밴딩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얘가 잘 잡아주기만 한다면 막 말려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요 안쪽에 이렇게 뒤집어 보면 얘는 이제 패드를 부착할 수 있게 이렇게 딱 요 자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크거든요. 이런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하여튼 요거 진짜 마음에 드네요. 짠 하여튼 이렇게 네온 팬티도 봤고요. 자 다음 짜잔 얜 네온 팬티 슬림형입니다. 오, 아, 슬림형이라는 게 저는 슬림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뭔가 원단 자체가 더 얇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슬림이 아니고 뭔가 몸매를 조금 더 부각시켜줄 수 있는 그런 슬림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얘도 마찬가지로 허리에 이렇게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쪽, 뒤쪽, 허벅지 쪽도. 얘도 조금 더 여기 허벅지 부분이 이 길이가, 다리 길이가 조금 더 긴 느낌이긴 한데 근데 뭔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아까 네온 팬티보다 사이즈가 뭔가 작은 건가? 이게 슬림형이라서 그런지 뭔가 이렇게 좀 작은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그리고 이 원단이 되게 뭔가 얘도 이렇게 미세하게 뭔가 주름이 가 있어요. 이렇게. 뭔가 좀 더 신축성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완전 특이한 거. 뒤에 이렇게 보시면 보이세요? 이 셔링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렇게 봐야 되나? 엉덩이의 볼륨감 약간 이런 거를 조금 더 살려주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이건 입어봐야 알겠네요. 사실 어떤 느낌일지. 그 다음에 이것도 보시면 얘는 지금 까만색이라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안쪽에 패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패드 안에 또 원단은 되게 부들부들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빨리 이제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제가 지금 착용샷을 보여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와 여러분 진짜 솔직히 제가 지금 너무 소복바람에 카메라 앞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당황스러워 하실까봐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근데 진짜 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일단은 되게 지금 입은 듯 안 입은 듯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완전 지금 심플하고 뭔가 너무 속옷 같은 느낌이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부끄러운 뭐 그런 느낌은 없어요. 솔직히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요 다리 있죠. 요 허벅지 얘가 일단 길이가 길고 그 다음에 여기 밴딩이 진짜 너무 잘 잡아줘가지고 막 딸려 올라오지 않는 거 그것도 진짜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리 밴딩 같은 것도 널찍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눌린다든지 자국이 남는다든지 그런 일 전혀 없습니다. 일단 원단 자체도 너무너무 부들부들하고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건 여기 얘 뭐지 편해부라는 여기가 살짝 뜨긴 떠요. 여기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근데 사실 무봉쇠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브이넥도 어느 정도 깊게 이렇게 라인을 잡아줘가지고 그래서 파인 거 입어도 그렇게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짜 좋은 거는 일단 드로즈랑 완전 큰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 밑에 그 패드 될 수 있는 그 천이 덧대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때문에 밑이 휑하지 않는 느낌. 그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완전 괜찮은데? 이거 한번 좀 타이트한 옷이랑도 이런 군살 같은 게 부각이 될지 안 될지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말하면 거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옷을 이렇게 입어봤는데요. 일단 이 티셔츠 있죠. 요거랑 얘가 되게 원단이 얇아요. 얇아가지고 얇고 뭔가 흐드흐드한 재질이어서 이렇게 속옷 라인이 잘 부각이 많이 돼서 이 바지는 진짜 거의 못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딱 봤을 때 지금 부각되는 거 진짜 하나도 없고 여기도 라인도 하나도 없네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진짜. 이제 그 볼륨형이랑 슬림 네오팬티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뭔가 이렇게 색깔도 맞고 이러니까 완전 무슨 비키니 입은 것 같은 느낌인데 와 진짜 여러분 이거 진짜 편해요. 저 솔직히 팬티는 아까 네모 팬티도 진짜 편했지만 쟤는 되게 그냥 아무것도 안 입은 듯한 그런 편안함이었다면 얘는 뭔가 아까 그런 엉덩이 뭐 볼륨 잡아주는 약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지 뭔가 이렇게 좀 싹 감싸주는 느낌? 그런 게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허벅지 그 밴딩이 있어가지고 말려 올라가지 않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얘는 다리 길이가 아까 그거보다는 조금 약간 짧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브라 봤을 때 여기 이렇게 요게 되어 있어가지고 좀 더 뭔가 이렇게 볼륨감을 잡아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요 밴딩 요 널찍한 것 때문에. 그다음에 얘는 이제 되게 좀 많이 좀 파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더 파여있는 거 얼마나 더 팔라 그러는 거야 대체. 하여튼 파여있는 거 입었을 때 얘는 전혀 보일 일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깨끈 있죠. 어깨끈이 좀 굵직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뭔가 되게 잘 가슴을 받쳐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토크가 여기가 이렇게 봤을 때 옆모습이 근데 사람 몸이 이렇게 곡선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살짝 뜨긴 하거든요. 그건 조금 아쉽긴 한데 그건 뭐 그리고 등도 되게 많이 파여 있어가지고 뭐 등이 파여 있는 옷을 입을 때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진짜로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이제 확실히 볼륨형이라서 그런지 뭔가 좀 볼륨감도 조금 더 잡아주는 느낌이고 근데 패드가 두껍다고 해가지고 전혀 그런 불편함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짠! 완전 마음에 드는데? 이것도 한번 옷을 한번 입어볼게요.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짜잔! 짜잔! 얘도 뭔가 그냥 딱 봤을 때 라인 되게 잡아주는 느낌이고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옷에 솔직히 부각되는 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얘는 이 앞에 여기 상의가 조금 길이가 짧은 편이어서 이게 좀 튀어나오긴 하는데 근데 뭐 솔직히 이렇게 딱 했을 때 그냥 막 이렇게 안 어울리지 않지 않나요? 안 어울리지 않진 않나요? 하여튼 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하여튼 옷에 막 타이트한 옷에 부각이 안 되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제품들 한 번씩 다 입어보고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완전 진짜 대만족이에요. 아니 저는 솔직히 옛날에 인스타그램에 광고가 떠서 그걸 한번 혹해서 들어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가격 때문에 조금 망설여지긴 했었어요. 제 기준 속옷이고 좀 비싸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오늘 입어보니까 완전 그런 편견들이 되게 많이 박살이 났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완전 그 편한 거를 엄청 중점으로 두고서 만든 속옷이라는 게 진짜 티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개쯤은 사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또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 추천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편해브라 네온팬티 리뷰였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